아니, 이제, 전원 생활은 뭐, 허리란 나간다, 뭐, 허리 아프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제 불 떼고 밥해 먹고, 이게 조금 고학년 올라가서 이제, 막 학독에 갈아가지고, 김장도 다 먹고, 살림을 이제 다한 거죠.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봄부터는 이제 망태 메고 들러가서 깔 뺐어요. 소줄 깔. 아니면 이제 저기 뭐그 밭에 가서 이제 그 나물 캐고 뭐 저기하고 밭 메고 그런 거다 했어. 그냥 당연한 걸로 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나무하고.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는 어릴 때그 내복 구경도 못 해보고 독걸이라고 그 바람 숭숭 들어오는 옷이 있잖아요. 그거 입고 살았어요. 근데 그거 입었어도 어떨 때만 추웠냐면 학교 갈때 아침에 딱한번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친구들 뒤에 숨어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근데 그 외에는 움직임이 많으니까 아기 때는 눈만 뜨면 저기 그 전마당 가서 놀고 밥 먹으러 부르면 이제 저기 하고 애들하고 숨바꼭질하고 막 뛰어난다면 덥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거를 몰라.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커면서 이제 집안일 해야지, 뭐 밤매야지, 나무 해야지. 그러니까 추위를 느낄 새가 없는 거예요. 그몸 에너지만으로도 그 추위를 이겨내.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그 오리털은 어디 있어? 소모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이제 그래도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야, 우리 나무하러 가자. 그러면 이제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막 나무 긁어가지고 이제 막 이고 지고 내려오잖아요. 머리에다 이고 내려오잖아요. 이고 지고 내려와. 그래도 그거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재밌었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기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안 갔잖아요. 못 갔잖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중학교 가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그 일을 안 해. 저는 이제 한데 혼자 하거나 엄마하고 가거나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이제 그 나무 하러 가 했어. 그래서 딱한번 기억하는 게 이제 산에 갔는데 이제 전에는 이제 나무 긁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나무가 산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이 작았어. 미거운 동이. 근데 이제 없으니까 나무가 많잖아요. 나뭇잎이 많으니까. 근데 그 찰나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솔나무만 있는 거는 엄청 무거워요. 솔잎, 그러니까 솔잎 밑에 가면 솔잎만 차곡차곡 쌓이면 그거 이제 그 나뭇잎 없는 거, 요만한 그런 거 없는 거 그거 하면은 그래가지고 막두 동이씩 해가지고 이어다 날른 기억이 있어요. 요만큼 저기 그막산비탈을 그래갖고 막 저기 그 나중에 집에 오면 막 목이 아프고 막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래도 나는 그때 힘들다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이제 중학교를 못 가니까 이제 한 번은 내가 이제 투덜거렸던 것 같아요. 이제 저기 뭐 친구 교복 입고 들어온 걸 봤는지 어쨌는지. 그랬더니 세상에 엄마한테 두들겨 아주 죽이려고 하더라고. 이제 입에 막그 입이 나와가지고 저기 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엄마가. 아주 힘들다고 투덜대지도 못해요. 뭐 하면 두들겨 패버리니까. 그런 폭력을 시달리면서 아주 중노동을 했어. 요즘 사람들 뭘 그렇게 힘들다 그러는데 내가 아니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루 종일 학교에 앉아 있잖아. 그거에 비하면은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참 괘씸하더라. 우리 조카 애들. 아유. 고모를 아주 시켜 먹으려고 용을 써. 내가 아주 그래 하고 다 들어주니까 나중에는 아주 저기를 웃긴 짓을 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끊어버렸어. 아무튼 지금 사는 거는 솔직히 힘든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살때 보면 나는 그때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힘든가 봐. 그때 원래 저는 원래 삐쩍 말라가지고 체구도 작았잖아요. 지금도 똑같지만 그때 어떻게 그걸 다 해냈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못해요. 근데 저기에서 아유 참